리뷰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6월 18일 목요일까지 진행 예정인 구독자 1000명 달성 기념 나눔 이벤트와 관련하여 저를 사칭해서 가짜로 당첨 이메일을 보낸 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아래 이메일 주소로 발송된 메일이 아니라면 읽지 마시고 바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벤트의 참여 방식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가성비 맛집은 아마존이요. 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지난번에 10인치 크기의 가성비 태블릿인 테클라스트 P10 HD와 아마존 파이어 HD 10의 비교를 통해 역시 아마존이 가성비의 맛집인 것을 한 번 더 곱씹어보게 되었는데요. 아마존 파이어 태블릿 제품들은 보통 2년을 주기로 신제품이 출시되기 때문에 2018년에 8세대였던 8인치 파이어 HD 8의 후속작, 그러니까 10세대 파이어 HD 8이 얼마 전에 출시되었습니다. 매번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전작보다 30% 이상 빨라진 속도와 2배 늘어난 저장 공간을 특징으로 내세우며 신작을 발표했는데요. 이번에는 특이하게 단일 모델이 아닌 파이어 HD 8과 파이어 HD 8 플러스 두 가지 모델로 제품을 내놓았습니다. 가격은 최소 용량인 32GB 저장 공간 기준으로 파이어 HD 8이 $89.99, 플러스 모델은 $109.99로 책정되었는데요. 이전에 8세대의 가격이 $79.99였던 것에 비해 최소 $10, 많게는 $30까지 가격이 높아졌습니다. 아직은 갓 출시된 제품이어서 할인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종종 $99.99에도 세일하는 파이어 HD 10보다는 성능이 다소 떨어지는 편이라 정가에 사시게 되면 조금 아쉬울 수도 있는데요. 물론 10인치대보다는 더 작은 한 손에 잡기 용이한 8인치대를 선호하시는 분에게는 전작인 8세대 파이어 HD 8보다는 버벅임이 덜하고 빠릿해졌기 때문에 충분히 구입할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전작인 8세대 파이어 HD 8과 이번에 출시된 10세대 파이어 HD 8 A+ 모델의 차이점을 비교함과 동시에 2019년에 출시된 파이어 HD 10 모델과도 간단히 비교해서 무엇을 살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외관적으로만 보시면 가로 모드를 기준으로 전작보다는 가로폭이 좁아지고 세로로 길어졌고 좌우 베젤은 얇아졌지만 상하 베젤은 오히려 두꺼워지면서 이번 10세대는 상하 좌우 베젤의 두께가 거의 같아진 형태로 바뀌었는데요. 전작에 비해서는 가로 모드로 쥐었을 때 옆부분의 베젤이 좁아진 형태로 변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영상 시청 시에는 그립감이 조금 떨어진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 이렇게 한 손으로 쥐게 되면 화면을 터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상하 베젤이 더 두터웠던 전작인 8세대가 영상 시청 시의 그립감 면에서는 더 좋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사람에 따라 느끼는 반은 다르고 오히려 게임을 할 때는 손가락을 화면에 가깝게 움켜쥘 수 있기 때문에 게임을 조작하기에는 더 편리해졌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작이 모서리가 조금 각진 형태여서 손바닥을 찌르는 형태였다면 이번 파이어 HD 8은 모서리가 좀 더 둥근 형태로 디자인되어서 오히려 그립감이 좋아졌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게는 전작에 비해 8g 가벼워지긴 했지만 손으로 잡았을 때 그렇게 가벼워졌다고는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뒷판의 경우에도 저렴해 보이는 플라스틱 재질인 건 변함이 없었고요. 전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플라스틱 뒷판은 충격에는 어느 정도 강한 편이지만 날카로운 긁힘에는 다소 약한 편인데요. 이번 세대도 크게 다를 바는 없어 보이고요.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해상도가 1280x800, 189ppi로 전작과 변함없이 동일한 스펙이지만 실제로 본 느낌으로는 이번 제품이 조금 더 흑백의 대비가 뚜렷하다는 느낌이 있는 편이긴 하지만 유의미하게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시야각의 경우에도 크게 차이가 있는 편은 아니었고 전작이 푸르스름한 화면이었다면 이번 세대는 대체로 누르스름한 화면인 것 같은데요. 어차피 디스플레이 자체는 큰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격대를 생각한다면 이 정도면 글자도 선명하게 잘 보이고 유튜브나 넷플릭스 영상 보기에도 괜찮은 화질이라고 생각하고요. 유튜브의 경우에는 최대 720 해상도, 넷플릭스는 최대 HD 화질까지만 재생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화면의 크기가 8인치대로 작은 편이기에 720 해상도로도 영상을 감상하는 데에는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또한 모두 다 조도 센서가 있어서 자동 밝기 설정도 가능하니 이 가격대를 생각하면 괜찮은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굳이 이번에 새로 나온 10세대를 구입할 메리트는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노노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도입부에 말씀드렸다시피 세대가 바뀐 만큼 1.3GHz 쿼드코어에서 2GHz 쿼드코어 프로세서로 프로세서의 성능이 30% 개선되었고 램도 1.5GB에서 2GB 플러스는 3GB까지 늘어나서 8세대 파이어 HD A세 비해서는 훨씬 더 빠릿빠릿해서 버벅임이나 끊김이 완화되었습니다. 처음 받아보고 사용해보면서 이전 세대와는 빠릿해진 속도를 눈으로 보고 체감할 수 있어 굉장히 만족스러운데요. 물론 일반적인 스마트폰과 동등한 수준의 쾌적함을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요. 벤치마크 스펙상으로 말씀드리자면 긱벤치 5 점수는 싱글이 102, 멀티코어 점수가 362였던 8세대 전작에 비해 광고와 동일하게 30% 이상 개선된 점수가 나왔는데요. 각각 263점과 807점을 기록한 Fire HD 10에 비해서는 낮은 점수이지만 이번 Fire HD 8은 전작에 비해 꽤나 쾌적해진 성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임 그래픽의 성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3D 마크 점수는 각각 158, 650, 653, 1555를 기록해서 전작에 비해서는 훨씬 높아진 점수를 보였고요. 다만 이번에 출시된 Fire HD 8의 일반 모델과 플러스 모델은 프로세서나 그래픽 성능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8세대 8인치 Fire HD는 게임을 실행조차 못하고 튕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10세대 Fire HD 8은 8세대에서 실행하지 못했던 게임들도 실행이 됨과 동시에 나름 부드럽게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모든 게임을 설명드릴 수는 없기에 대표적으로 배틀그라운드의 기본 설정을 말씀드리자면 Fire HD 8, A+, Fire HD 10은 모두 그래픽 설정이 화질은 HD, FPS는 높음까지 설정 가능했고요. Fire HD 10에 비해서는 게임 도중에 어느 정도 끊김이 발생하고 그래픽 성능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방해 금지 모드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게임 모드가 추가됨과 더불어 이전 세대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는 게임을 부드럽게 즐길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스피커는 이전 세대와 동일하게 한쪽 사이드에 두 개의 스피커가 위치한 스테레오 스피커인데요. 세로 모드로 한 손으로 쥐었을 때는 스피커의 방향만 잘 피해주시면 스피커를 따로 막을 일이 없고 가로 모드로 양손으로 쥐더라도 역시 막힐 염려가 없어서 스피커를 배치한 위치가 적절해서 마음에 들었고요. 스피커의 성능은 전작에 비해서는 조금 더 명료성이 높아지고 음질이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Your home screen contains your search bar. Your home screen contains your search bar. Swipe your finger up and down. Swipe your finger up and down to reorganize your home screen. To reorganize your home screen. 충전 단자도 마이크로 B타입에서 마이크로 C타입으로 바뀌었고 최대 5W 충전을 지원했던 이전 8세대와는 달리 Fire HD 8은 최대 9W 충전, Fire HD 8 플러스는 최대 15W 고속 충전을 지원함과 동시에 9W 무선 충전까지 지원하게 되어 전작에 비해 충전 시간도 단축되고 전반적으로 배터리 타임도 늘어나서 훨씬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고요.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Fire HD 플러스 모델은 무선 충전 거치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무선 충전 독도 번들로 구매하시게 되면 $10 할인을 받아 139.99달러에 구매가 가능하지만 이 충전독은 높낮이가 고정되어 있어 각도의 조절이 불가능하고 따로 스피커가 달려있는 모델도 아니기 때문에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알렉사를 호출할 수 있는 쇼모드로 사용하기 위한 거치 목적 외에는 큰 메리트는 없어 보이니 무선 충전 기능을 이용하고 싶은 분들은 기존에 가지고 계신 무선 충전기를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기능적인 면에서 와이파이의 경우에는 802.11 AC를 추가로 지원하게 되어 전작에 비해 다운로드 속도가 확연하게 개선되었고요. 아쉽게도 와이파이 6는 아직 지원하지 않습니다. 블루투스도 4.1 버전에서 파이어 태블릿군 최초로 5.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었고 3.5mm 이어폰 잭은 모든 모델에 달려있기 때문에 유선 이어폰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GPS는 전 제품 모두 내장되어 있지 않아서 차량용 내비로 사용하시기는 어려울 듯 하고요. 카메라를 쓰실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 이전 세대와 동일하게 전후면 200만 화소 카메라를 장착했고 최대 720 해상도의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지만 사진을 찍는 용도로 쓰기보다는 간단하게 영상통화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반 모델과 플러스 모델은 단순히 램의 차이와 기본 충전기의 충전 용량의 차이, 15W까지의 고속 충전 가능 여부, 그리고 무선 충전의 지원 여부 정도의 차이고 프로세서나 그래픽 성능은 동일해서
빅벤치나 3D 마크 점수에도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굳이 가격이 더 비싼 플러스만을 고집해야 하는 이유는 특별히 없어 보입니다. 2GHz 옥타코어 프로세서와 2GB 램, 넷플릭스와 유튜브는 풀 HD 해상도까지 재생 가능하고 8인치보다는 더 높은 해상도를 지원하는 파이어 HD 10 쪽이 성능도 가장 좋은 편이지만 조금 더 작은, 그러니까 한 손에 잡고 영상을 보기 용이한 태블릿을 선호하시고 게임보다는 웹브라우징이나 이북 리더기로의 사용, 동영상 감상 등의 목적이 더 큰 편이시라면 이번에 새로 나온 8인치 제품들도 충분히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0인치 모델과 8인치 모델 중에서 무엇을 살 것인지는 여러분의 사용 용도에 맞도록 디스플레이 크기의 차이를 고려하셔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셨으면 합니다. 물론 성능은 10인치 모델이 더 좋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하고요. 이번 8인치 모델들은 역시 가성비 맛집은 아마존이요 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귀찮으시겠지만 구독하기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